우리가 가끔 방송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우리들의 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씁쓸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재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고 수천억 원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지분을 차지하거나 경영권을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법정에 가서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어떤 그 기업인 삼성도 예전에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인 이 아들과 또 삼남이었던 이건희하고 이맹희하고 이건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싸웠죠. 오랫동안.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롯데그룹도 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경영권 싸움을 했고 많은 이런 보면은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서로 이제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이고 부모 자식 간에 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 동생에게 줘야 될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동생 끝까지 다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적게 주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형제 간에 이 재산권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께 부탁하면 형이 형을 설득해서 형이 나에게 이런 유산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껏 이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이제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소출이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 한눈에 보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저 많은 이제 그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 곳간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 저장고에 저 많은 수확물을 다 저장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곡간을 헐고 더 곡간을 넓혀서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수확을 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확을 해보니까 정말 그의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간을 증축을 안 했으면 거기에다 이 소출을 다 저장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그 곡간을 증축해가지고 했더니 그 엄청난 소출을 다 거기 곡간에다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그 곡식을 막 높이 쌓았을 겁니다. 예, 그는 걷어들인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굉장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선견 지명이 있어서 소출이 많은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또 그는 이걸 허비하지 않고 그 곡식을 곡간에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잘 해놓았으니까 또 막 가서 돈 버는 데다 또 농사 짓는 데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히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부자처럼 똑똑하고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부자처럼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삽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은 이렇게 하고 젊어서는 이렇게 하고 나이가 먹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떤 가서 거기서 1년만 고생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 꿈의 교회가 너무 좋은데 떠나기 싫은데 제가 몇 년만 가서 서울에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지 못해요.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먹고 노력하고 돈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어떤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이런 생각.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알고 있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세우려고 여러분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헛수고가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옛날에는 이거 지금 솔로몬이 이걸 썼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걸 솔로몬이 살았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지혜가 그렇게 많았지만 자기의 지혜로 이 집을 세울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을 세워놔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건강을 빼앗아가요. 어떻게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정말 내 지혜로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부자가 그랬어요. 아, 이제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크게 소출이 많아지고 이제 창고를 더 넓혀서 짓고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목회자니까 많이 보거든요. 애를 쓰고 탁 이렇게 아주 이제 좀 살만하면요 탁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삶의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뭐예요? 80이라고. 지금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인데 여기 지금 80 넘으신 그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 왜? 지금 모세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더라. 젊어서는 야 나이가 좀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딱 60이 넘으면 여기 그랬잖아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랬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진짜 화살과 같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한테 우리는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또 나는 아직 뭐 40대니까 50대니까 나는 아직도 100세야 하면은 반절도 못 살았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했죠. 꼭 늙은이라고 먼저 죽고 젊은이라고 해서 나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찍 젊은인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꼭 노인만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아시죠? 전 세계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명의 그런 동남동녀를 보냈어요. 우리나라까지도 여러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불로초를 구해 먹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도 어떻게 돼요? 아직 나는 건강해, 아직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이제 삶을 좀 즐기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으면 그럴까,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믿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세상에 있는 거 많이 좀 즐기고 죽기 전에 저 믿고 그냥 천국은 가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재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 못 했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이제 즐기고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1분 1초도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요.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100년 안에 한 사람도 여기 안 죽는 사람 없고 다 죽어요. 예, 이 애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네, 아멘 한데 그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도 마찬가지. 예,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때 에레미야서 18장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전했죠.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신 그분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예요. 이단들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이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고통의 장소인 음부에 갑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자는 희락의 장소, 안식의 장소, 기쁨의 장소예요. 거기서 굉장한 영혼이 기쁨을 누립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대기선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신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런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부활해가지고 어때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라는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인데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어요. 안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집에 구걸하러 왔던 거지 나사로도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병들고 가난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이 부자는 음부의 그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멀리
이 음부에서 낙원이 보입니다. 근데 그 낙원에 자기 집에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목이 타고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늘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애 너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라니까 언제 뭐 사람이 내가 죽을 때 그냥 믿고 죽으면 되지 하면서 날마다 죄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냐.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어서 거기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세상에 내 형제들 다섯이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저녁에 아니면 5분 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은 그거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안 중요한 일을 먼저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해. 근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거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돼. 지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이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만날 준비를 안 했다면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왜? 앞으로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래요.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준비는 바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크게 증축을 했어요. 열에 쓸 물건을, 곡식과 물건을 쌓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부자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를 열심히 어떤 준비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래를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미래, 내 노후, 나의 앞길을 위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혼의 때를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가서 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열심히 준비해,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천국, 그곳에서의 그 영혼의 때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미래도 준비하지만은 내 영혼의 때를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줄어드시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의 힘을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거기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쏟아가지고 하죠. 그런데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삶을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지 아무것도 미래를 위한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그것이 나의 그 집을 짓는 처소의 재료가 되고 그것이 나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부귀영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부자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육신의 때는 잠깐입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서 열심히 땅을 일굴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초를 뽑아주고 또 거름을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비료를 주고 그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이 사업이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학원에 많이 보내고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하지만 그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정말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했던 그런 일들이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줄로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이를 위해 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서만 재물을 쌓아놔. 이제 그리고 몇 년 동안 내가 아주 염려 없이 살겠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됐겠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그런 일이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아놨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에게 그게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건데 얼마나 이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어디에다 이것을 정말 써야 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돈 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으라니까 여러분 별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아멘이 적으신데 여러분 이걸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돈이 절실한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어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 저 목사는 기복적인 설교한다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은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찢어진 그런 가난과 그런 고통을 당해봤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내가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해도 미국에 여러분 대학을 보내면은 어떤 데는 한 학기 등록금이 몇 천만 원이죠? 한 학기. 그러면은 3천만 원, 5천만 원인 그런 대학도 있는데 거기 보내려면은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보내요. 합격해도 못 보내. 그러면 어떻게 돼? 얼마나 그런 데서 이런 게 필요한지.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여러분 써야 됩니다. 이 부자는 뭐예요? 이게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곡식을 많이 쌓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거나 선한 이웃에게 베풀거나 나눠주거나 어떤 이런 것이 없이 자기가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정말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우리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보면 있잖아요. 재물을 열심히 막 모으기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써보도 못하고 자기는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그냥 남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지 몰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네, 같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지 말라고요? 땅에다. 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정말 오늘부터 하늘에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는 한 푼도 우리가 성경에 알몸으로 왔은 적 알몸으로 간다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미국 장례식을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에만 그런지 어쩐지 인데 미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 양쪽 손을 이렇게 관 밖으로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네.
빈손 이렇게 딱 손 밖으로, 관 밖으로 손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장례식 하면은 가서 한 장례 그 예배를 드릴 때 한 15분? 제가 생각할 때 20분 길면 그 정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막 굉장히 한 뭐 2시간씩 막 이렇게 예배를 이제 그분들은 드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또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보물을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 21절까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면요, 죽기 싫어. 이 땅에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거기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재물을 쌓은 게, 뭐, 많은 소출을 얻은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미래를 위해, 어떤 유익한 일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업을 오늘날로 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또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걸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